상위 1%의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또 미러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는 등 전쟁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2% 오른 2715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87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종목들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스, 사료주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은 특히 조선 관련주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면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LNG선 수주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함께 반영되고 있고요. 또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와 리오프닝주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의류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액면 분할 소식을 날린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장 3%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양 지수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 상황과 종목들 흐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늘은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환율이 좀 1,190원 초반대까지 진정이 되면서 양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상승세였다가 지금 또 낙폭을 키웠다가 네.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아침 시장을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듯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밤사이에 심화가 되는 모습이었죠. 미증시도 하락을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또 다시 한번 군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러 장관 회담도 취소가 되고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저도 그랬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장을 딱 열어봤더니 네. 이게 웬일인가요? 오히려 갭상승 출발을 해서 네, 무슨 일이지? 기분 좋다라고 오늘 장을 맞이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여러분들께서 거래 대금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즉,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적은 거래대금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외국인 역시도 현물과 선물시장 모두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점 역시도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이슈에 많이 둔감해지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가 되기도 했고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 이슈에 조금 묻혀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 오늘 몇 명인가요? 15만 명이 네. 어제부터 네. 뭐 넘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면서 아침에 뭐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이슈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오늘장 특징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상승부를 켜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약한 얇은 반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외국인이 현선물 함께 매도하고 있고 또 변동성 얼마든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 좀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만 여러 가지 악재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이슈들에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다라면서 오늘 장 시황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다음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오진승 세 글자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 리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미래의 나노텍이었는데요. 바로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벌써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지만 실적도 네. 이번에 성장세가 두드러지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렸지만 그 당일 금요일장에 바로 슈팅이 나와줘서 저는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직 못 담았는데 가버렸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현재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못 잡았다고 해서 절대로 올라간 가격대 고점 부근에서 따라잡거나 하시면 변동성도 큰데 굉장히 종목별로 순환매도 빨리 도는 시장이라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지점 아래에서 담으셨다면 뭐 무난하게 앞으로도 보실 수 있는 차트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지만 절대 고점에서는 잡지 마시라라는 말씀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21선 파란색 선을 돌파한 상태로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에서 잡으신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수익 키워나가시면서 원래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까지도 아직은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은 시장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중 종목별로 어느 정도 비중 너무 크게 실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수익이 나실 때마다 수익은 챙기시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단은 열려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가 가능하지만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면서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리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까지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 조선주들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원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왔었는데 이게 막히면서 배로 이제 액화천연가스 LNG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LNG선 굉장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또 모멘텀이 있을지 조선주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오히려 또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앵커님께서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해운주 짚으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해운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꾸준히 조금 조금씩 또 상승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흠슬라라고 불리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요즘은 사실 주가가 그냥 흠이었죠. 그런데 이 HMM이 다시 흠슬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해운주 살펴봤다면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선주는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가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섹터다라는 이미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를 제가 작년 하반기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차라리 조선주를 보실 바에는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상승 탄력이 클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STX 엔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상승폭 나타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조선주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려는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조선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또 밤사이에 러시아 관련 이슈로 또다시 급등을 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또 물류 대란이라든지 수주 확대 덕분에 조선주는 최근에 또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해상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덕분에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또 유럽 국가들이 LNG 비중을 확대를 하게 되면 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점유율이 높은 LNG 선박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LNG 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8년 만에 최대 물량을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두 배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역대급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상은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거나 또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로 또 대우조선해양 오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이번 설 연휴에 또 1조 9천억 규모의 수주를 잭팟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현대 미포조선은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눈에 띄는데 수주 호황으로 5년 동안이나 문을 닫았던 이 군산 조선소를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조선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분명 빠른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오늘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조선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또 올 초부터 수주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다양한 긍정적인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언급드렸으니까 흐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또 조선 기자재주들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원래 이쪽에 더 탄력이 더 크긴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선주들 도는 게 조금 더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의 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여전히 기자재들이 좀 급등하기 심하기 때문에 나는 좀 빠르게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 기자재 쪽으로 네.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조선주의 성장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면 조선주도 지금은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주들도 최근에 좀 가격 메리트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좀 단기, 장기 어떤 부분을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조선주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점검 모두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전략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203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G화학 매수가 60만 3천 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화학 정말 최근에 흐름이 너무 불진합니다. 어제도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58만 9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등이 가능하면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추후에 고려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종목,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오늘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차전지 전반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죠. 작년 10월달 경부터 해서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장기 평선들을 모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지수의 영향으로 하락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LG화학 이런 대형주 쪽으로 해서 투심이 좀 많이 약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 함께 화면으로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이 상승 추세에서 완만하게 하락 추세로 꺾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이 상승을 하다가도 장기 평선의 저항에 맞고 뭐 이전에도 보시면 240선에 한번 쿵 맞았죠. 그리고 초록색 점선 120선에 한번 쿵 맞고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쪽으로 이동평균선 저항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5선, 10선, 20선, 60선, 120선, 240선까지 정말 완전한 역배열 상태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리해서 신저가를 찍었다고 가격이 싸졌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가격이 안정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8만원대 조만간 이탈하지 않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고 가격대는 좀 올라갈 수 있더라도 반등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최소한 20선은 재돌파를 했을 때 현재 20선 지속적으로 저항 맞으면서 빠지고 있죠. 최소한 20선, 한 63만원대는 재돌파를 했을 때 어차피 근데 매수가가 60만원대시네요. 63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라리 반등을 확인하시고 쭉 지켜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 싸졌다고 무작정 비중 실으시고 무작정 추가 매수하시면 점차 비중만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 확인하시고 다행히 이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잘 감망하시면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21선 돌파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수가 225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또 대한항공과의 합병 조건부 승인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대한항공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19,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주가 전망을 봐야 될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슈가 들어오면서 네. 어제는 장중에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2.3%까지 저가 대비해서는 4% 하락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조건부 승인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고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이슈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체크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현재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슈
이슈 뭐가 있을까요? 항공주 하면 리오프닝이 또 생각이 나죠.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수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물론 다른 LCC 저가 항공사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수혜를 생각을 했을 때 하단은 잘 지켜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월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뭐 최근 흐름에 작년, 재작년에 지수가 올라갈 때까지도 그렇게 크게 다른 지수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주목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하단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2008년, 2009년에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이 라인 때 15,000원 구간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5,000원 라인 때는 웬만해서 월봉 종가상 잘 깨지 않고 아무리 지수가 하락을 해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현재 구간 크게 뭐 위험하다 이 정도 구간은 아니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주가 안정화 아시아나 항공도 역시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 키우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완전히 바닥이다. 이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절대 안 빠진다. 뭐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등 구간 잘 이용을 해봅시다. 매수가가 2만 원대 구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0선 부근 올라오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짧게 보셨을 때는 21,500원에서 22,000원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도로 비중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필요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그리고 매도도 하지 않고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바닥 잡히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바닥 확인하는 과정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셔서 한 2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6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20%, 그리고 유상증자 14,500원입니다. 받아서 낮추어야 하나요? 그리고 매수도 좀 해서 단가 줄이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작년 한 9월 달쯤에는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한 2만 원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네.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뭐 가끔씩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붙어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폭증하면서 뭐 진단키트 치료제주들 움직이는 동시에 의류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수급의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치료제의 지금 비중을 확 실어버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무상증자도 뭐 그렇게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긴 하겠지만 무상증자도 어느 정도 지금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매수가가 6만 원대시기 때문에 평단을 무상증자를 통해서 낮추실 필요는 있지만 다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지금도 비중이 20%신데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동일 비중을 담으면 총 비중이 40%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약 손절을 치시더라도 수정이 됐네요. 깜짝 놀랐네요. 매수가가 14,500원이시네요. 6만 원이 아니라 수익 정말... 중이시네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시면 일단 당연히 뭐 추가 매수는 굳이 지금 가격대에서 어차피 평단이 낮으시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구간 이용해서 비중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서 리오프닝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매도도 조금씩 나눠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도 수익 중이시죠. 오늘 같은 구간 이제 6%, 장중에는 14% 구간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 얘도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 이어지면서 굉장히 매물벽 두꺼워진 상태고요. 위쪽으로 이동평균선 저항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이런 이동평균선 저항, 오늘도 딱 11선 저항 맞으면서 윗골이 달고 있죠. 다시 한번 터치한다면 11선 한 17,000원 구간이네요. 17,000원 구간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로 조금씩 비중 줄이시면 좋겠고요. 당연하게도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실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자 한국 BNC 매수가 6만 원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고요.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고 17,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겨보는 애청자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이 매수가 만 30원에 비중 10%입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작년 하반기 때 이제 NFT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11월 달 고가 2만 원까지 경신했다가 올해 들어선 NFT 관련주들이 좀 부진하죠. 오늘 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반등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전무원님,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NFT, 최근에 NFT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급등을 하기 전에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한 8,9천원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8,000원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뚫지 못하고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거, 이 매물대를 뚫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 구간은 어느 정도 레벨이 업 돼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동평균선 흐름도 보시면 아래쪽에 240선 검은색 선, 이번에도 지수가 하락을 하고 NFT 관련주들 흐름이 안 좋은 와중에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이 구간에서는 쌍바닥 만들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올라갔을 때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하면 빠지고 이런 윗골이 달리고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 쌍바닥은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120선 돌파가 우선적이겠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120선을 툭툭 치고 있다라는 거, 이 구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다시 한번 바닥 구간만 지켜준다면 8,500원대, 8,400원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슈팅은 나와줄 수 있겠고요. NFT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모멘텀이 좀 많이 약화가 돼 있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NFT를 또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뭐 기대감이 완전히 죽었거나 뭐 앞으로 영원히 죽은 섹터다라고 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흐름만 보더라도 과거에 2018년이었나요? 엄청나게 고점을 찍고 다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물론 요즘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작년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때는 분명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지금 그 하락 구간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매수가가 만 원대시기 때문에 120선만 돌파한다면 이 만 원대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상단으로 11,5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짧게 보시더라도 목표가 11,500원 그리고 하단 구간은 8,4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레이드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400원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NFT 관련 모멘텀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11,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글벳 매수가 8,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거의 1년 넘게 좀 계속 횡보하면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6,96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장 초반에 한번 튀어 올랐네요.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글벳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슈에서 좀 많이 멀어지면서 네. 소외가 많이 된 종목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종목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께 장기 이평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글벳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올라갔을 때 가격이 7,460원, 고가가 7,460원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딱 그 지점에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장기 이평선인 60선이 맞닿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좀 소외되면서 역배열로 전환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글벳 같은 경우도 일단 월봉상 모습 차트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 흐름 보시면 재작년 2019년과 2020년에 이 60선 노란색 선을 돌파를 하면서 쭉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6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긴 관점에서는 바닥은 슬슬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 자체가 뭐 돌려줬다거나 좀 탄탄하게 지지 구간이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이
보이죠. 오늘처럼 60선 저항을 받고 지속적으로 노란선 받고 빠지고 노란선 받고 빠지고 이런 흐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오늘 종가가 20선 위쪽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7,500원 구간 60선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가가 8,900원이신데 단기간에 8,900원까지 한 번에 가기에는 위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60선 돌파가 먼저겠죠. 7,500원대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다가 7,500원대 돌파를 할 때부터 지켜봅시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이제 120선과 240선 장기 이평선 2차적으로 8,000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기간 좀 들이면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는 구간이니까 8,000원대 초반에서는 약간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 비중을 줄이셔서 추가적인 손실은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월봉상 지지라인은 다 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아야 하겠죠. 6,1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또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6,1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종가 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61선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 8,000원 이상부터까지는 8,000원 이상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 반등 시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아까 좀 한국 PNC 중간에 매수가 수정이 있었는데 사실 매수가가 6만 원이 좀 맞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전략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크시기 때문에 차이가 네,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네, 안심을 다시 했는데 슬픕니다. 네네. 6만 원대시면 어쨌든 거의 뭐 최고점 부근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무상증자로 어느 정도는 평단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올라온다면 이 종목은 본전까지는 바라지 맙시다. 우리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로 위쪽에 장기 이평선 굉장히 많죠. 1차적인 저항 라인 한 3만 원대 구간에서는 많이 손실이 크시기는 하지만 비중을 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잔량으로만 3만 원대 돌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은 그래도 또 바닥은 잡을 가능성 있으니까 월봉상 20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추가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고 좀 반등 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높아서 좀 아쉽네요. 네, 저 한국 BNC 추가 매수 없이 한 4만 원까지 반등이 가능한지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한국 BNC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좀 변동성이 시장이 큽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2월 달에 있는 마지막 이슈죠. MW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테마성이 있는, 이슈가 있는 쪽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MWC 관련해서 수혜주는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시장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은 지속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자 같은 경우는 푸틴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을 하기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정상회담이 아니고 그 외무장관 회담 같은 경우도 오늘 원래 또 예정이 돼 있었지만 취소가 됐다라는 이슈가 아침에 나오기도 했죠. 지속적으로 이슈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장, 현재 시장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이슈,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또 오늘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슈보다 중요한 게 바로 금리 인상이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려에 가려졌지만 우리 금리 인상 이슈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투심을 약화를 시키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없는 부재한 시장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테마적으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2월 달에 이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 굉장히 큰 이슈 한 가지가 남아 있죠. 2월 마지막 이벤트 바로 어떤 걸까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이 MWC라는 행사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MWC 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1월 달에 있었던 CES, 세계 가전 박람회, 그리고 IFA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ICT 행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이라고 하지만 딱 모바일에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정말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모든 신기술들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2는 어떻게 개최가 되냐 봤더니 바로 다음 주죠.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 주제 자체가, 화두 자체가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라는 얘기하니까 또 뭐 5G, 6G 이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참가국, 참가 기업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150여 개국에서 1,500여 개 업체가 참석을 하게 되면서 세계 최대로 굉장히 크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우리도 굉장히 이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좀 지켜볼 만한 이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 기업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 총출동합니다. 구글, 메타, 버라이즌, 또 코트라,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세계 각국의 참 큰 기업들이 대거 출동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 당연히 또 모바일 최대 박람회인데 참가를 해야겠죠. 더불어서 통신 3사도 여기에 출격을 하게 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MWC에 참여를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바로 맥스트. 이 행사가 사실 세계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가비도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에 맥스트가 참여한다라는 점도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MWC가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과거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정상적인 개최가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열리고 2019년 코로나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MWC가 열렸을 때 과거 휴대폰 부품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파트론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 MWC 행사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 행사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 행사에서 이 휴대폰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게 되자 어마어마한 상승, 무려 행사가 끝나고 바로 주가의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MCNEX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이후로 해서 쭉 급격한 상승, 휴대폰 부품주들의 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급격한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무가 역시도 굉장히 큰 상승세 보였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쭉 10월선을 타면서 10월선 아래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가 이 행사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탄력성을 높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 흐름도 보도록 할게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역시나 행사가 크게 열렸다면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가 크게 열리지는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주항공 섹터가 이 MWC에 반응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또 스타링크에 3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연설을 기조연설에서 또 하면서 우주항공 섹터가 주목을 받은 건데요. AP위성이 대표적이었죠. 2021년 초기 이 행사 전후로 해서 무려 7,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2만 원대 이상, 23,850원까지 최고가를 찍게 되는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다음으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이래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 MWC 행사와 함께 급격한 상승을 대폭 보여주는 모습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 과거 흐름에서 이렇게 MWC 행사로 인해서 여러 종목들이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3년 만에, 무려 3년 만에 최대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흐름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를 하거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가 좀 제약이 있었을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가장 큰 규모로 또 MWC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화두는 앞서 살펴봤듯이 연결성의 힘입니다. 연결성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5G, 5세대 이동통신, 사실 굉장히 안 좋았죠. 최근에는 주가가 정말 바닥을 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 속앓이를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좀 5G 산업에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6G 전환 이 부분이 주목받을 수 있겠고 AI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오픈랜이라고 하면 개방형 이제 무선 인터넷인데 이런 것들도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핀테크, IoT, 기술 확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차 혁명 관련한 이런 섹터들은 다 모였다. 신기술 다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3사 이렇게 MWC 3년 만에 집결을 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AI 메타버스, KT도 AI 방역 로봇 최초로 공개를 하고요. LG U+ 같은 경우도 XR 콘텐츠, 5G 수출 총력해서 시험 공간을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우리가 AI, 로봇, 메타버스, 6G 이런 미래 기술들 다 모여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5G는 2021년, 작년에는 최악의 업종이었죠. 이제 이 행사와 함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최대 화두가 연결성인 만큼 우리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참 많이 있어요. HFR, 이노와이어리스, 다산 네트워크스, 또 작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KMW, 오이솔루션, 뭐 솔리드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흐름 부각이 되기 전에 우리 선침의 관점에서 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메타버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기술적 반등도 가능한 구간에 와 있고요. 특히나 맥스트가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을 하는 만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KT가 인공지능 방역 로봇을 이번에 최초 로 공개를 하면서 관련주들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시장은 불안하지만 추후에도 이슈업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들어오고 있고요. 이 핵심 키워드들 5G, 6G, 메타버스, 로봇, AI 등등 우리도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기업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MWC 모멘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5G나 메타버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아까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M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종목도 한때는 또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관련주로서 큰 상승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은 다지고 있다라는 흐름 볼 수 있겠고요. MT는 XR 콘텐츠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9년에는 위즈익 스튜디오의 또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브랜드 경험 그리고 XR 콘텐츠 성과 덕분에 매출은 성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브랜드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 요즘 소비자들이 제품을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아무래도 XR 콘텐츠 쪽으로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MP는 앞으로도 또 굉장히 이 역량을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모회사인 위즈 스튜디오가 또 최근에 컴투스로 편입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컴투스의 또 광고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MT의 실적도 화면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쭉 보셨을 때 전문가님 근데 이거 적자 아닌가요? 작년에 적자 전환된 것 같은데 이 종목 위험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매출은 오히려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성장에 힘입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적자를 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 작년에 MT가 스펙 합병 상장을 위해서 약 114억 정도의 비용이 이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금 유출은 없는 비용이지만 이제 재무에는 재무상으로는 이렇게 적자로 잡힌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 실제로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고요. 최근에 또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잠시만요. 네. 최근에 지속적인 외국인의 이 매수세를, 순매수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살짝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누적 순매수 보시면 외국인 기관 모두 누적으로 순매수한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외국인도 느꼈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은 차트상 보더라도 어느 정도 240선 부근에서 바닥 다지면서 크게 더 빠질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의 수 물량도 얼마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가는 위쪽으로는 짧게 1,500원 구간, 손절가는 240선 이탈하지 않는지 8,100원 구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멈추고 이제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 이 MWC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NP 오늘 공략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목표가 손절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좀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25% 강세 보여주면서 시초 대비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도 0.4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초 부근까지 왔습니다. 87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지금 4거래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현재 반면에 기관들은 전 반대의 흐름입니다. 조금씩 매도 폭을 줄여 코스닥 먼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 매도세 지금 보여주면서 개인만 홀로 지금 코스닥 지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먼저 살펴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국내 조선자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 대란 속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STX 엔진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KF와 대우조선해양 모두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력에너지 관련주 살펴보시죠. 비슷한 기조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연가스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EU가 이제는 대체 에너지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죠. 동국 SNC가 6%, 삼각 MNT도 함께 6%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이제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발표를 하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태양광 패널을 1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지금 호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에서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2만 4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내외에서는 카카오의 상승세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4거래 연속 양봉 만들면서 오늘 92,9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